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골고루 맛있게 밥 많이 먹었어요? 씩씩하게 많이 먹고 온 친구들 이모가 칭찬해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방 안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볼게요. 천정을 보고 누워서 다리를 흔들흔들 해볼게요.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팔에도 힘을 빼고 다리에도 힘을 빼볼게요. 지금부터 이모랑 같이 크게 숨을 쉬어볼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고 아주 잘했어요. 이제 긴장도 좀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오늘은 이모가 걸리버 여행기를 들려줄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걸리버 여행기. 옛날 옛날에 배 한 척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더니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배는 거센 파도에 맞아서 결국 부서졌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푸 어푸 헤엄을 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걸리버예요. 걸리버는 해변에 도착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팔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밧줄로 꽁꽁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걸리버는 작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크군요. 맞아요. 거인이에요. 걸리버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꾸 입을 벌리며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작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빵과 포도, 우유와 토마토 같은 음식을 걸리버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이도 먹네요. 작은 사람들은 곧 걸리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 이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걸리버, 이웃나라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걸리버는 작은 나라 군인들을 도와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쳤어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의 왕이 걸리버를 불렀어요. 걸리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위해 커다란 집과 가구, 맛있는 음식과 옷을 선물할 테니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함께 삽시다. 그러나 걸리버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작은 나라 사람들은 걸리버를 위해 커다란 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걸리버는 힘차게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걸리버보다 덩치가 100배는 큰 커다란 사람이 배에 타고 있던 걸리버를 두 손가락으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정말 귀여운데?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걸리버는 이번에는 거인들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거인 가족은 걸리버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거인 가족의 딸이 걸리버를 바구니 안에 넣어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이 담요를 좀 깔고 나서 바구니에서 꺼내줄게. 거인의 딸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 걸리버가 탄 바구니를 낚아채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독수리는 그만 바구니를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걸리버는 큰 배를 보게 되었어요.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걸리버의 나라에서 온 배가 걸리버를 구해주었어요. 걸리버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이들에게 작은 사람들의 나라와 거인의 나라 이야기를 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오늘은 조너선 스위프트 원작의 걸리버 여행기를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구연동화로 들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멍멍 강아지도 잠이 들고 저 밤하늘에 있는 아기 별님도 잠이 들었대요. 이제 편안하게 힘을 빼고 눈을 감아보세요. 잔잔한 자장가 들으면서 코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지내기로 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가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수고하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수고와 사랑으로 우리 아가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가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오늘 밤에도 푹 주무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푹 주무세요. 자장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자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